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정말 들쭉날쭉. 정말 식물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되네요. 오늘도 날씨는 흐리멍덩합니다. 아주 바깥에 햇빛이 없네요. 안 그래도 베란다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이 식물들이 목을 빼고 햇빛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아, 오늘 모처럼 하엽들도 좀 떼주고 창틀에 있던 요 러블리 로즈도 꺼내서 하엽 좀 떼주고 목말라 해서 물도 좀 듬뿍 주고 했네요. 아, 이리저리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얘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줄 때가 있죠. 하엽 떼주고 이렇게 하나씩 봐주고 눈맞춤하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 식물 키우는 식물맘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큰 두부판, 이 두부판이에요. 두부판 없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생소하겠지만 저희 없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 저기 두부판 큰 것이 두 개 들어가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창틀 봉에다가 걸쳐 놓고 이렇게 아기자기 조그마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다지 우따라지 않고 이 작은 분에서 예쁘게 자라고 있죠. 작은 아이들이 대부분 구독자님들이 이제 자구 떼서 보내주거나 커팅해서 보내준 아이들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모두 따글따글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큰 성체를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땡글땡글하게 커주고 있습니다. 가을쯤 또 조금 더 넓은 분으로 이사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주 원래의 큰 자랄 수 있는 만큼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시모야 콜로라타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물이 빠졌어도 손톱이 굉장히 예쁘죠. 요 뒤에 입꽂이 한번 볼까요? 아주 작은 포트에, 포트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쏙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네요. 얘가 얼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이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이 아이는 피치 엔젤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제법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인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커팅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작은 콩분에서 뿌리 내리고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서 지내고 가을쯤 또 예쁜 분으로 분갈이 해주면 원래의 그한 가격의 아이로 돌아갈 수 있겠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작은 아이들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우리 식물맘들이 키워가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제가 덤벙덤벙 뭐 큰 아이들 사고 그러지 않거든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방울복랑도 커팅해서 키우고 수영 잡으면서 커팅해서 키우고 그런 성향이거든요. 이 아이도 몇 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꽃을 제대로 안 피워줬어요. 작년에는 꽃을 세 개가 나란히 피워줘서 너무너무 예뻤는데요. 내년에는 또 그렇게 피워주겠죠. 작은 콩분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샬롯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땡글땡글하니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꽃보다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 릴리패드라는 아이인데요. 자구를 참 잘 내요.
제가 쇼츠 영상에다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고 올린 적이 있는데요. 햇빛을 조금 보여줬더니 이렇게 금방 색감이 변하고 있어요.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또 키워가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었어요. 요 위에 또 성장점을 제가 꼬집기 해서 이렇게 새순이 또 나왔잖아요. 조금 자라면 여기 성장점을 다시 떼주면 입장이 아주 작은 입장 두고 한 두어 장 정도 떼주면 옆에서 또 자구가 올라와요. 그러면 원래의 저렇게 나무처럼 여기 밑에도 보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자란답니다. 참, 이 아이는 햇볕에 두면 오히려 색감이 너무 좀덜 이쁘게 되고요. 방그늘에서 키우면 초록초록하니, 파릇파릇하니 예쁜 아이입니다. 릴리패드예요. 이 컴프토니가 터질 듯이 아주 탱탱하죠. 구독자님 선물로 제가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이 아이는 처음이라 그래도 제 눈에는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홍조라는 아이예요. 물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주고 있어서 예쁜 아이 홍조예요. 레드벨벳은 어떤 다육맘에게든지 사랑받는 아이 같아요. 쭉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딱 붙어서 바닥에 붙은 듯이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답니다. 색감도 예쁘죠? 이 콩군에 살구 미인금 좀 보세요. 위에 성장점을 뗐더니 저렇게 새로운 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한번 볼까요? 요 우주목 교순을 떼서 제가 콩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여기다가 심어 놨었는데 뿌리 잘 내렸어요. 너무 귀엽죠? 구독자님 보내주신 몰개인 금무지도 이렇게 자리 잘 잡았고요. 땡글땡글하니 이제 성장하겠습니다. 이 홍둥이입니다. 물을 쫙 뺐죠. 얘가 분갈이 몸살을 엄청 하고 자리를 못 잡았어요. 가을 되면 엄청 예뻐질 거예요. 그죠? 얘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홍등과 아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레드타는 라는 아이인데요. 작년에 화상을 입어서 제가 완전 커팅을 하고 요 콩분에다가 자리 잡았더니 이제 화상 기미는 거의 없어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커팅한 자리 이렇게 밑에 자구 두 개하고 세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상 입어서 못난이가 돼도 이렇게 커팅해서 또 자구 받는 그런 또 자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괜찮죠? 위로가 되죠? 요 아이는 아르제라는 아이입니다. 노르스름하게 물드는 아이고요. 지금은 물이 많이 뺐었어도 예쁩니다. 햇빛 좋아하는 아이죠. 리톱스도 이 콩분에 두개 심어줬는데요. 이제 물 줬기 때문에 또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거예요. 요 뒤에 제라늄 좀 보세요. 얼마나 웃자랐는지 다육이 자리를 뺐고 여기서 해바라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옆에 빙산도 예쁘죠? 따글따글하니 예쁩니다. 요 머큐리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신 건데요. 자리 잡더니 아주 얼마나 예쁘게 자라주는지 구독자님께 감사하다고 제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요 아이 카라본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손톱이 뾰족뾰족하니 예쁘죠? 콩분보다는 조금 더 위에 분인데 딱 맞게 예쁘게 자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 에보니 정말 땅땅하고 예쁩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초봄부터 이 자리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너무 짱짱한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작은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사연이 많은 아이입니다. 코사지 도감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초록이로 제게 와서 제가 참 창들이 자라는 변화하는 과정을 저에게 참 지켜보게 해준 진짜 선물 같은 아이인데요. 선물로 왔지만은 작년에 우리 아파트 외벽 칠하면서 페인트가 떨어져서 굉장히 아픔을 겪은 정말 중품에서 소품으로 제가 커팅해서 다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원상 복구가 되고 있는지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우리 마리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아이인데요. 자리 잘 잡고 땡글땡글하니 너무 예쁘게 창틀에 제가 올려놓고 오랜만에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하엽도 떼주고 눈맞춤도 하고 그랬네요. 우암도에 리본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를 두 개나 달고 있는 우리 플로리디티 좀 보세요. 올 초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그 이벤트 당첨되신 걸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사두로 왔는데 이 아이가 유난히 얼굴이 커서 제가 따로 여기 분에다가 앉혀줬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두 개나 자구를 자구 하나 단 거는 봤는데 옆에 또 달한 것은 오늘 처음 봤어요. 너무 기특하죠. 혼자 잘 심어줬다 싶네요. 그리고 얘들은 삼두 세 개를 비슷한 얼굴이라 심어줬는데요. 자리 잘 잡고 아주 짱짱하게 창밖에 다육이로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